요즘 클레버를 통해서 핸드드립 카페를 오픈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클레버 레시피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버라는 도구는 사실 조금 성의가 없다. 그런 표현을 많이 봤죠. 오늘 보여드릴 말겠지만 확실히 성의가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간편해요. 굉장히 간편하고 티 우리는 것처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드립을 정말 오래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고 그런 카페를 오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이 도구입니다. 근데 요거를 쓰면은 이제 커피 드시는 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자 좋은 레시피라도 먼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버를 볼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요, 과학적으로 추출의 이론적으로 돌아가 가자면 클레버는 침출식으로 추출을 하는 도구입니다. 퍼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추출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제 커피를 우리듯이 추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클레버로 하면은 연하게 나온다, 커피가 연하게 나온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레시피보다 원두를 조금 더쓸 거예요. 더 써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서버, 그리고 커피 필터, 클레버 1, 2인용, 그리고 저울, 원두, 요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스푼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커피가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스푼으로 저어줘야 되거든요. 필터는 코튼 파워 필터로 사용합니다. 종이 잡내가 적은 필터죠. 오늘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첼베사로 17g. 여기 올라가 버렸네. 17g 원두를 쓸 거고요. 17g 곱하기 13을 하면은 거의 230 근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레버를 쓸 때는 1대 13의 비율로 추출을 하면 됩니다. 다른 드립을 할 때는 1대 15,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농도에 맞게 희석을 하는 식으로 추출할 겁니다. 17g에 써서 곱하기 13한230 정도의 물을 넣는 레시피 한번 해볼게요. 분쇄도는 이 정도. 일반 드립보다 저희는 조금 더 굵게 쓰고 있어요. 좀 쓴맛보다 커피의 향 위주로, 아로마 위주로 추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분의 일정하고 미분이 많은 말코닉을 했을 때, 말코닉을 쓸때좀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쇄도는 이 정도. 이것이 오늘 쓸 코튼 파워 필터죠. 종이 잡내가 덜 나는 필터고요. 일단 개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칼리타용 필터입니다. 칼리타용 필터고, 얘를 접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접고요. 접어줬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접었으니까 얘는 반대로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는 방법은 끝이 나요. 접고 요 드리퍼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넣어주고 이제 요거를 그거 린싱을 해주면 됩니다. 린싱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온도는 92도 정도. 사실 88에서 94,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90도 언저리로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2도로 저희는 추출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드리퍼에 이제 린싱을 하죠. 클레버의 특징은 이렇게 물을 넣어도 물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 흐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막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넣어서 린싱을 해주고요. 린싱을 하고 나서는 비워줘야겠죠. 이렇게 비워도 되고, 서버에다가 바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린싱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게이 친구죠. 그러니까 린싱을 할때 이렇게 물 붓고 이쪽에다가 거치를 하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일단 17g의 원두를 넣습니다. 17g을 여기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물어볼 때는 넉넉히 부으세요. 100g 정도. 100 정도 붓습니다. 100g 정도. 조금 잠기는 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100g 정도 붓습니다. 먼저 붓고 얘를 이제 저어줘야 되는 거죠. 젓는 이유가 커피 연하기 때문에. 클레버로 했을 때는 커피가 연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젓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어줘. 30초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물을 230까지 붓습니다. 230까지. 이렇게 부으면은 추출이 끝난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분쯤 됐을 때 여기를 한번 더 저어주세요. 하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거의 추출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레버는 인퓨전이기 때문에 연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얘를 여기다가 꼽아줍니다. 그러면 추출이 됩니다. 나오죠? 이쪽 상태를 보자면 아직은 추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추출이 끝난 거예요.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출 시간이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미분이 이렇게 다 붙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 정도 추출이 되면은 이제 빼주면 되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스 레시피. 아이스는 얼음이 녹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9g으로 하겠습니다. 19g. 지금 쓰는 커피는 상당히 약배전입니다. 됐죠? 19g으로 추출을 합니다. 아이스도 분쇄도는 똑같습니다. 19g 해서 분쇄도는 똑같이 하고요. 100까지 넣습니다. 조금 우러났네요. 잘못 접으면 이렇게 돼요. 저어줘야 되죠? 스푼으로 저어줍니다. 이 인퓨전을 할 때는 이 바깥쪽에 많이 붙으면 안 좋아요. 원래 30초까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총 230까지 붓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런 크러스트들을 깬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저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간단한 클레버 레시피가 끝나죠. 뚜껑을 닫아줍니다. 아이스로 할 때는 이제 원두 당긴양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뭘 하냐, 얼음을 담습니다. 이게 400ml 정도 될 겁니다. 여기다가 얼음을 담습니다. 얼음을 가득 담고 이 친구를 놓아줍니다. 추출이 되죠? 이게 한 1분 30초쯤에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 빠짐이,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약배전은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한 1분 30초 그때쯤부터 추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해서 최대 3분 정도, 2분 30초에서 3분 정도까지 추출을 하시고 요 위에다가 다시 얼음을 좀 담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스 레시피가 잡히죠.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마셔보겠습니다.